네, 안녕하십니까. 신태호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3 입장에서 보면 수능이 한 100일 정도 남았고요. 고2생들은 이제 고3이 끝나면 11월부터 본격적인 수험 생활에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방학을 따지다 보면 올해하고 2013년도 내년 여름방학 두 번이 남아있고, 이제 겨울방학은 이제 한번 남아있는데요. 겨울방학 또 스케줄은 선생님이 따로 CC나 TC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2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계획성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화 중에 하나가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인데요. 그럼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하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듣고. 둘이 경주를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거북이가 이깁니다. 근데 조건이 주어져 있죠.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에서 토끼가 중간에 잔다는 조건이 잘못된 설정이 있어서 거북이가 이깁니다. 물론 뭐 열심히 하면, 거북이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부각시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공부에도 방법이 있고 정확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그거에 대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생님이 학원 강의를 20년 동안 해봤는데요.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예 그거는 시작하지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할 때도 있단 말이죠. 잘못된 습관이 들어버리면 고2 때, 이제 고3 올라가잖아요? 고2 때, 고3 때까지, 물론 이제 고1 때 해온 습관도 있겠지만, 고2 때 습관을 잘 잡아야 고3 때 가서 여러분 힘들지 않게 여러분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공부를 할수 있단 말이죠. 아까 거북이 얘기를 했다시피, 실제로 거북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토끼가 자지 않는다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느냐? 그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 바다에서 하면 아무리 토끼가 수영을 열심히 해도 거북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부를 정확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영어에서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모른 채 무작정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다. 공부에 왕도가 없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수능에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2 때뭘 해야 되느냐? 선생님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나 해볼게요. 선생님 꼬마애가 중3 아이인데, 중3 아이입니다, 여러분. 원래 자기 자식 자랑하는 게 되게 팔불출인데 공부를 좀 합니다, 여러분. 중3인데 뭐 전교에서 손가락을 꼽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영어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이제 중3 들어오면서 이제 고등학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딱한 가지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영어 점수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서도 영어만, 아빠가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만 정말 점수가 안 나왔어요. 모든 평균은 98점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점수는 영어에서 다 까먹었어요. 근데 안 가르쳤어요, 한 번도. 그런데 내가 가르치다 보니까 하도 이제 1년 남아서 해달라고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어떤 스케줄을 짜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딱 여러분 4개월, 5개월 가르쳤는데요. 예, 다 만점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들, 선생님 포함해서 모든 매가 있는 선생님들이 전문가죠. 공부의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많이 얘기하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고3 올라가면 실제로 영어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준비를 되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고2 여름하고 겨울. 겨울은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고2 여름방학 때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영어만 얘기를 할게요, 영어만. 영어는 딱두 가지를 잘하면 돼요. 하나는 누구나 다 너무 지겹죠? 너무 지겹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복합니다. 어휘력에 관한 얘기죠. 아, 이거는 꼭뭐 고2 여름방학 때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평생 동안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 다가올 여러분, 일종의 완전 딜레마죠. 항상 복화를 열심히 하라고 누구나 얘기합니다. 근데 의외로 복화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복화를 어떻게 해야 여러분 복화를 잘할 수 있느냐? 정말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했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그리고 우리 중3 아이를 가르칠 때 했던 방법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복화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공부하는 게좀 짜증나잖아요. 공부는 딱 하나입니다.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성취감. 여름방학 때뭘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한번 계획을 짜서 해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가이드를 찍고 있지만 이 공부하면 이렇게 어휘를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를 잘하면 되는데 어휘가 첫 번째 기본인데, 월화수목금을 나누세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월화수목금을 이렇게 나눠보세요. 자, 이렇게 월화수목금을 나눠져 있어요. 공부 방법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면 이게 습관화되면 되게 재밌습니다. 수능에 필요한 단어가 한 4,000에서 6,000 단어 정도 되는데요. 4,000 단어에서 6,000 단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에빙하우스의 망각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번 외우고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한 40%, 50%는 또 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머리가 아주 좋지 않은 이상은 누구나 다 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냐? 원하우스 목권에게 나누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은 여러분 편하게 뭐 다른 과목을 하든지 뭐 쉬든지 이건. 자, 원하우스 목권을 나눠서 어떻게 하냐면 단어를, 복화를 어떻게 하냐면 절대로 많은 분량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단어는 한 30개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편해 보이죠? 30개 누구나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30개를 하세요. 해보세요, 30개를. 30개를 더 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아, 뭐, 어떻게 30개, 이거 뭐, 30개 의외로 많습니다, 생각보다. 30개 정도를 하세요, 여러분. 조금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기본 어휘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잡아야 맥시멈 잡아야 50개 정도 단어를 가지고요. 여름방학 때한 달만 해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많은 효과를 볼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하란들 한번 보세요. 사주 나오잖아요. 사주를 해보면, 자, 일단 30개를 한다고 하자. 중하위권 정도로 한다고 30개를 딱 보시고요. 외우세요. 왜요? 달달 외우세요. 어느 순간에 뭐 단어가 나와도 한국말, 영어 다 나오게 30개를 외우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25개를 새로운 단어를 더하세요. 여기다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실험을 하고 우리 꼬마들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웬만한 영어 단어를 다 외우더라고요. 재밌어 합니다, 일단. 자, 그럼 25개를 합니다, 화요일 날. 그 대신 25개를 하든 30개하고 25개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틀 하게 되면 55개가 됩니다.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30개를 다시 하는 겁니다. 에? 30개하고 25개를 더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수요일 날 20개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벌써 30개, 25 이렇게 하면 몇개 정도 돼요? 몇 개인가요? 50, 75개 정도 되죠? 자, 75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한 10개를 목요일 날 새로운 단어를 조금씩 보태야 됩니다. 10개를 하세요. 그러면 85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금요일 날 10개를 하면 한 90개 정도 돼요. 이렇게. 야, 90개 단어가 뭐 얼마나 된다고? 90개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수능을 대비하느냐, 고2가. 근데요, 이게 90개인데, 이 90개인데, 그거를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 90개를 외운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단어를 여러분 자 여기다가 자 하루에 30개씩 외워서 3, 5, 15를 한다고 치자. 15 여러분 그럼 150개를 외웁니다. 자 30개를 편의상 30개를 한다고 그러면 150을 돼요. 그럼 여기다가 40%를 4, 5, 20. 야 여러분 60개예요. 4, 5, 20에 40%를 아까 내가 에빙하우스 망각이론 얘기했죠? 40%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냥 단어만 30개 쭉쭉쭉 외우고 앞에 걸 외우지 않고 간다고 하도 여러분은 60개 정도를 잊어버리게 돼요. 30개를 자 150개를 매일매일 30개를 외운다고 해도 40%를 빼면 60개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그러면 몇개 정도밖에 안 되냐면 여러분이 90개밖에 외우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런 학습을 통하잖아요. 매일매일하고 반복하고 돌아오고 반복하고 돌아오고 몇개안 되잖아요. 20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결국 여러분 몇 개를 외우냐면 90개를 외우는 거예요. 50개씩 매일매일 5일을 외우는 거나 혹은 뭐 30개씩 5일을 외우는 거나 혹은 30개 줄여가면서 완벽하게 복습하고 다시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게 똑같은 90개의 효과를 한다. 근데 이거는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잊어버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다 잊어버리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성취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공부할 때. 그런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단어들이 다 아는 거, 외운 걸다 안다는 느낌이 들면,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경쟁용으로 스노우볼 띠어리라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눈덩이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다면 다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똑같은 걸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한번더 돌아가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 눈덩이처럼 엄청나게 어휘 능력이 돼요. 애들은 이걸 하기 싫어하죠. 왜? 에이 30개 몇개안 돼. 하루에 한번 좀 보면 금방 할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아도 실제로 복화를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가 아니라 겨울방학 때까지만 가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3천에 4천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3학년 때 가가지고 독해할 때 여러분 어휘가 부족하다는 생각 많이 안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를 외우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들이 선생님들이 주장하지만 실제로 선생님이 해봤던 방법 중에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절대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여름방학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이런 훈련을 드릴을 통해서 자꾸 습관화 시켜야 돼요. 자기 몸으로 체화시키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직 시간 충분하니까 고3 올라가서 이 정도만 해도 지금 등급 뭐 B형으로 따져서 6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온 애들도요. 어휘가 이렇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면서 독해는 정말 편하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학원 강의하다 보면 아이들이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어휘예요. 근데 어휘를 외우기 시작 어떻게 외워요? 무조건 단어 갖다 놓고 막 책 갖다 놓고 양적으로 막 푼다. 잊어버린 게 더 많아요. 더 까먹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 게 아니죠. 이런 미련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자, 선생님이 여름방학 때 우리 고2 학생들 뭐 하라 여러분? 어휘를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가지고 한번 외워보세요. 가장 더 좋은 방법, 누군가가 이 단어를 체크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죠. 혼자서 하면 의지가 여러분 약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친구라든지 혹은 여러분 뭐 부모님이라든지 해가지고 이게 정해서 여러분 이렇게 단어를 외워가면 짧은 시간에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 어? 복화. 뭐라고요? 짧은 시간 가서 월화수목 나눠서 작은 단위 가지고 하자. 두 번째. 자, 이제 고2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고3의 파운데이션을 토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토대 중에 복화가 이제 제일 기본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건 많은 아이들이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많이 푼다는 거예요. 양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고2 때부터 벌써 문제를 풀어서 뭘 할 건데요? 고3 때 가서 여러분이 뭐 해요?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질려서 못합니다. 하기 싫어가지고. 그럼 뭘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화하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구문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구문 줄이를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은 집을 질 때는 뭐 설계도를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대충 질 수 있어요. 그냥 뭐 대충. 그런데 큰 빌딩을 63 빌딩 같은 이런 집을 질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 계획의 여러분 첫 번째 순위가 이 스트럭처입니다. 스트럭처. 문장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럼 여름방학 때 뭘 하라느냐? 자, 선생님 강좌도 있고요. 뭐 혼자 못하는 구문이라든지 혼자 하는 구문이라든지 혼자 하는 구문도 있는데요. 구문에 대한 쉬우는 구문부터 시작해서 문장의 틀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문제를 풀지 말고요. 문장의 틀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밑바탕에 구문의 밑바탕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가 돼야 되냐면 문법적인 이 문법 한 문제의 어법을 만들기 위한 기초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뭘 할 수 있는 구문을 파악할 수 있는 문법을 배워야 돼요. 여름방학 때 뭘 하자? 우리가 기초적인 문법을 다지도록 하자. 독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물론 이제 중상위권 아이들 지금 문제를 풀어도 구문이 완벽하게 됐고 어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중하위권 아이들은 레벨별로 자기 수준을 제대로 판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문법과 구문을 잡는 훈련을 여름방학 때 많이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자 이거 하는 데는 복화하는 데는 하루에 이렇게 해봤자요 실제로 얼마 안 걸립니다. 30개 외우는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미련하다고 그래도 1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거 이렇게 시간을 근데 50개씩 월화수목금을 다른 단어를 외우려고 하면 시간 엄청 걸립니다. 생각보다. 이런 형태로 단어를 외워가는 훈련을 하고 문법과 구문을 충실히 하는 특히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걸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품사라든지 준동사라든지 관계사라든지 이런 거요. 실제로 한 12강, 13강짜리 강좌들 되게 선생님들 많거든요. 메가스터디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강좌들 통해서 문법 구조를 여러분 배우는 훈련을 여름방학 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순간 조금 스킬 같은 걸 배워가지고 점수를 올리는 이런 것들은 고3 얼마 안 남았을 때 막바지 해야 될 거고요.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기초적인 강의를 베이스 강의를 잘 해둬야 된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독해에 대한 베이직을 찾고 싶다.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독해도 개념에 대한 단위를 고2 때는 잘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진짜 손에 잡지 못했던 좋은 점수를 여러분 손안에 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요. 구문하고 문법과 복화를 이런 계획성을 잡아서 계획을 잡아서 딱딱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항상 계획을 잡을 때 내가 단어 30개를 얘기했는데요. 항상 계획을 잡을 때는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70%를 목표로 잡아야 돼요, 항상.
단어를 내가 100개를 외울 수 있어요. 1시간 내에. 그러면 100개를 풀로 잡아서는 안 돼요. 몇 개로 잡아라, 여러분? 70개로 잡으세요. 그리고 꼭 해주고 싶은 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심지가 있어야 돼요. 심지가. 남이 뭐라고 한다고 이쪽으로 귀가 얇게 이쪽 가고 이로 팔랑귀가 되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단어 막 아무 욕심만 부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결국엔 급하게 먹은 뭐하다 여러분? 떡이 체하게 돼 있는 거고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우물에 가서 뭘 찾을 수는 없어요. 숭늉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이 틀린 게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 급해도 이렇게 따라가면 이때 이런 충분한 훈련을 하고 나면 고3 올라가면 여러분 영어에 대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여름방학 가이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시간을 정해놓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 되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선생님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여름에 할수 있는 분량의 양을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서는 안 돼요. 다른 과목 수리나 혹은 여러분 국어 이쪽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여러분 이렇게 해보면 정말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더 비유를 들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때 계획을 세우는 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잘못된 토대에 만들어지면 잘 못합니다. 내가 중학교 1학년들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들이 고3 문제에 문법 문제를 푼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마 웃을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중학교 3학년은 고3 문법 우습게 풀고요. 문제 우습게 풉니다. 예. 근데 왜 중학교 1학년이 가능하냐? 영어는, 수학은 이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근데 여러분, 지금 고2 올라가는 친구들, 고3 올라가는 친구들, 고3보다 고1이 영어 제일 잘하는 것 같고요. 중학교 1학년이 고3보다 잘하는 데 정말 많아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10년만 살아봐. 영어 나보다 더 잘할걸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그렇다는 거죠. 언어는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투자를 하느냐, 효율적인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 향상이 많이 달라져요. 근데 수리는 안 됩니다. 수학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머리가 좋아야 돼요. 어느 정도. 이거 뭐 수학생님 들으면 뭐 욕할지 모르는데 수학 잘하는 애들이 훨씬 더 머리가 좋아요. 선생님, 영어 선생님들보다 제 개인적인 얘기하면 수학생님이 훨씬 머리가 좋아요. 예, 그리고 그 머리는 대부분 다 누구를 닮아요? 엄마를 닮아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학 못하면 엄마의 머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엄마가 뭐라고 그러면, 왜넌 수학을 못해? 그러면 그냥 웃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뭐 여담을 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과목에 한해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너무 많은 그 방송 매체나 이런 데서 뭐 영어 뭐 솔직히 항상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는데요. 영어 선생님들은 먹고 살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능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맙죠, 여러분.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오니까 오늘 가르쳐 주면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쳐다와요. 조금만 목소리를 하면 이거는 어찌 보면 나 자신을 죽이는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휘를 외우고 이렇게 하면요, 충분히 여러분 좋은 점수를 나올 수 있다니까 고2 여름방학을 이렇게 효율적인 시간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문법도 이제 문법에 관한 얘기는 너무 다양한 게 많아서 다 어떻게 뭐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복화라도 여름방학 때 이렇게 한번 해보고 문법도 구조를 잘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TCC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자주 못 만납니다. 솔직히 뭐 인터넷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여러분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현장 아이들은 선생님 수업을 하면서 내가 커리를 짜주고 신경을 써주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안 쓴다는 건 아니고요. 그럴 만한 이게 인물이 못 되나 봐요, 선생님이. 그래도 이런 걸 들으면, 이런 노력을 해보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고 생각의 발상이 필요한 시기다. 너무 마음 급하다고 마구잡이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지 말고, 야, 여름방학 때는 문법하고 어휘를 한번 잡아보자. 이거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 여러분 좋은 결과. 피라미드도 잘 보면요. 가서 보면 선생님도 가봤지만 피라미드 보면 진짜 작은 돌 조각 하나가 모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피라미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때만 정을 갖다 놓고 이런 피라미드를 딱 만들어요? 그렇게 못 만듭니다. 그 웅대함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갔던 미국의 뭐죠? 그 유명한 아유 갑자기 그랜캐니언. 그랜캐니언에 가면 룩아웃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 룩아웃 스테이션 바라보면 세상이 정말 넓어 보이죠. 정말 웅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웅대한데 그 웅대함도 실제로는 그 계곡 흐르는 물도 여러분 뭐예요?
작은 물방울 하나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섹스피어가 슬프면 우는 사람이 3이고요. 슬프면 참는 사람이 1이고 슬퍼도 웃는 사람이 인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 말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앞을 향해 나가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